둥둥둥둥둥둥둥둥 착착착착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얼마 전에 구매한 이 지플립 3 있잖아요. 이 지플립 3의 외관을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광보다는 무광 디자인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반짝반짝거리는 지플립 3의 디자인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내부 액정부에는 따로 보호필름을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지플립 3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필름을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유광을 무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보호필름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무광으로 된 보호필름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는 않아서 힐링실드와 스코코 간단하게 두 가지 회사의 제품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힐링실드의 경우에는 힌지를 보호할 수 있는 무광 보호필름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도 원하는 필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타임라인을 남겨둘 테니까 원하시는 영상 바로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갤럭시 지플립 3를 무광으로 예쁘게 바꿔줄 최강의 보호필름 한번 찾아봅시다. 가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스코코 보호필름입니다. 7,900원에 구매했는데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코코 보호필름의 경우에는 외부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단 보호필름 하나와 가운데 그리고 하단까지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필름입니다. 최상단의 외부 액정 보호필름은 유광, 중간부와 하단부만 무광으로 구성된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붙여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목욕제기를 해주고요. 카메라 구멍에 맞춰서 필름을 부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이드 테이프가 카메라 구멍과는 반대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구멍에 필름을 잘 맞추더라도 반대쪽부터 부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써 맞춰놓은 필름의 위치가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필름을 부착하고 난 뒤의 모습인데요. 위치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카메라 주변 부분을 보시면은 붕 떠서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인데요. 플래시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필름을 부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잘 부착됐는데요. 쓱싹쓱싹 문질러주시고 하단부도 마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먼지가 들어갔네요. 먼지 제거 스티커가 있으니까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먼지를 한번 제거해보겠습니다. 착착착착. 아, 망했다. 스티커를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필름 내부에 자국이 생겨버렸습니다. 아, 나 필름 리뷰를 한 지도 꽤 여러 번인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마저 부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에 있는 보호필름들을 다 제거를 해줄게요. 하단부도 싹. 아휴, 이 스티커 자국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이 자국만 아니면 말이죠. 최상단의 액정 보호필름은 되도록이면 부착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중반부나 하단부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무광을 보여줍니다. 기포나 오염물질이 없었다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체에 비해서는 필름이 조금 작게 재단되어서 100% 완전히 다 커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실수만 없었다면 갤럭시 지플립 3를 무광으로 예쁘게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름을 직접 부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여러분의 돈을 세이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쁘죠? 기프는 모른 척 해주세요. 자, 아깝지만 필름을 떼어내고 여기도 떼어내고 여기도 마저 떼어내고 두 번째 힐링실드 보호필름으로 넘어가 봅시다. 힐링실드의 경우에는 후면을 보호할 수 있는 필름 한 세트와 힌지를 보호할 수 있는 필름 두 종을 구매해 봤는데요. 우선은 후면 보호필름부터 붙여보겠습니다. 힐링실드 보호필름은 6,820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설명서, 필름 한 장, 밀대, 클리닝 티슈, 추억의 먼지 제거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필름을 떼어내기 용이한 가이드라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런 가이드라인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스코코와는 달리 최상단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필름은 따로 제공되지 않고요. 중반부와 하단부만 필름이 제공됩니다. 이번에도 쓱싹쓱싹
중반부는 역시 플래시 부분에 중점적으로 위치를 맞춰서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스티커가 없어서 떼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자, 조심스럽게. 아이고. 자. 뿅. 여러분, 가이드 스티커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착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조금 위치가 삐뚤어졌지만 그냥 부착을 해볼게요. 한번 손으로 밀어볼게요. 다행히도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기포가 적게 들어가고 생각보다는 부착이 용이했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도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번에는 깔끔하게 잘 붙였죠? 하지만 아쉬웠던 건 스코코 보호필름보다 필름의 크기가 더 작아서 남는 부분이 생각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뒤쪽의 경우에도 한쪽은 조금 공간이 많이 남고 나머지 한쪽도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광이긴 무광인데 조금 많이 불투명한 그런 느낌이어서 스코코 보호필름에 비해서는 흐릿한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 스티커가 없다는 점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힐링쉴드의 경우에는 부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꽤 많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부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필름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이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힌지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필름도 마저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힌지 부분에 보호필름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플립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는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힐링쉴드 보호필름도 그럴까요? 한번 저랑 같이 부착을 해보실까요? 부정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서와 힌지 보호필름 2장, 먼지 제거 스티커, 밀대, 클리닝 티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필름도 가이드라인 스티커는 존재하지 않고요. 닦은 다음에 필름을 조심히 떼어내고 부착을 해봅시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완전 잘못 붙여가지고 떼어냈다가 다시 붙였는데도 기포 없이 나름 잘 부착이 되었습니다. 박수! 생각보다는 깔끔합니다. 어쩌다 보니 잘 받게 되었고요. 혼자서 하기에는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필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역시 전문가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소중한 지플립 3가 완전히 펼쳐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 퓨! 오! 180도 완전하게 쫙 펼쳐지고 요래요래 요렇게 뿅!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전하게 펼쳐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불투명한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스코코 보호필름이 좀 더 지플립 3의 본연의 색깔을 예쁘게 잘 살려주는 것 같고 힐링쉴드 보호필름의 경우에는 처음에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뭐랄까요, 빛반사는 덜 되지만 과도하게 흐릿하게 처리가 돼서 지플립3 본연의 예쁜 색감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힌지 보호필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나름 괜찮긴 했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사용해보니 플립이 접혔다가 펼쳐지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가운데 부분에 이런 선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점이 보였고요.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영상을 촬영할 때와는 달리 벌어지는 각도가 미묘하게 적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힌지 보호필름은 부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접었다가 펼쳐도 아직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쉴드보다는 스코코의 보호필름이 불투명도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구경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필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